매일 점심때마다 부부가 나란히 가는 곳이 있답니다. 동네 이웃들끼리 마을 회관에 모여 함께 식사하고 있다죠. 바쁜 농사철엔 끼니를 해결해서 좋고 지금 같은 농한기 땐 모이는 재미가 있답니다. 아따 만났네 나네. 문 밖에서부터 나는 고소한 기름 냄새. 아유 맛있겠다. 이장 13년, 노인 회장 6년 차. 동네에서 알아주는 일꾼인 남편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거리를 찾아내거나 또 수고스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나서서 하고 있답니다. 너 들으시라 그래. 들어와. 노인 회장님 이야기 함께 얼른 들어가야지. 아이고. 여기 아마 이러고 나온 거다가 안 나오면 행이나 어쩌고 시방 큰다요 사람들이. 그러니까로 또 기다 보기도 하고 전화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요. 남편에겐 이 자리에 또 다른 목적이 있죠. 바로 이것. 막걸리 한 잔만 하시오. 술 무기마다 쫓아비 힘들어하니. 어쩔 것이 없네. 내가 뭐 간드만은 그래. 술을 많이 마실게 말이야. 고령의 어르신들에겐 매 끼니 챙겨 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. 반찬 한두 가지 놓고 한두 숟가락 겨우 뜰 텐데 이렇게 모이니 무엇보다 입맛이 난답니다. 그래서 이제 밥 잘 안 먹어요. 그런데 여기 오게 되면 술도 먹고 밥도 맛있어요. 막걸리를 잘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봐보니 막걸리 좋아하세요? 엄청 좋아하세요. 엄청 좋아하신 양반이라 막걸리 때문에 저렇게 오래 건강하시지 뭐. 아이고 노인회장 하시고 이장을 몇십 년 하시고 참 마을을 위해서 난시했죠 젊었을 때는. 막걸리 쪼깠는데 내가 많이 들여도 많이 안 잡숴. 딱 잡숴놓고만 잡숴고 딱 끝나버려. 건강하려면 33대 그 술을 한 잔 써보고 반주로 또 새 술을 한 잔 써보고 밥은 적게 물하겠어.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영원인가 싶어. 술은 밥은 작게 먹고 술을 많이 먹고. 아침도 청춘이에요. 88에 88. 지금도 88이요. 지금 내일 모레 90이에요. 그런 양반이 지금도 뭐 젊은 사람보다 활동력 좋지.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둘에 운동 한 카먼데 돌아다니면 이 양반이요. 동네에서도 소문 자자한 애주간이 아내 속은 어땠겠어요.